사계절 모두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계룡시. 자연과 하나 되는 문화의 도시 계룡시.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계룡시 대실지구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특별한 고품격 명품 라이프의 시작, 계룡자이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계룡 대실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누구나 부러워하게 될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려 이곳 계룡시로 발걸음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지어지게 될 프리미엄 아파트, 바로 계룡자이입니다. 계룡자이는 바로 이곳 충남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 5블럭에 600세대 규모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이 아파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에 빛나는 자이가 만들어낼 명품 라이프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건 지극히 정상이겠죠? 또 이곳의 입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하니 오늘 저는 직접 둘러볼 생각이에요. 여기 계룡대실지구는 이미 완성형 인프라를 갖춘 계룡 신도시의 중심인데, 아파트 주변으로는 이렇게 공동주택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살기 좋고, 한 발짝만 나가면 상업지구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사람 살기엔 더없이 좋겠죠? 지금부터 이 계룡대실지구 위주로 한번 둘러볼게요.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가깝게 큰 마트가 있으니 장보기 참 쉽겠는데요? 말 나온 김에 계룡자이는 생활 편의 시설이 참 잘 갖춰져 있는 생활 가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근은 중심 상업지구라서 앞으로 더 많은 상업 인프라가 꽉꽉 채워질 예정이고, 유통단지도 계획되어 있어서 조성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궁금해져요. 편의 시설 외에도 계룡시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계룡시 종합운동장 등 생활 문화시설들이 가깝게 있어서 활력과 여유 넘치는 생활을 선물할 거예요. 이 정도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 찾기 쉽지 않아요. 이곳은 단지 바로 앞으로 신설 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곳인데요.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떡하냐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몇 분 걸렸나요? 이렇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계룡 중학교와 계룡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 금암 초등학교도 있으니 초등학교는 두 개네요. 초중고가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 계룡자이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도 하며 성장할 수 있어 참 좋겠어요. 그나저나 단지 북측에 이렇게 큰 근린공원이, 남측으로는 농소천이 흐르고 있는 이거 영락없는 배산 임수형 입지네요. 또 주변에 아름다운 산들이 참 많은데요. 매년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계룡산과 메타세쿠아이아 절경으로 유명한 장태산 휴양림.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사계절 고운 숲길을 즐길 수 있다니, 쾌적한 자연을 가까이 둔 환경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언제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자연 공간은 계룡자이만의 특권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아이들도 더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전 수변 공원을 따라 산책을 좀 할게요. 계룡자이의 프리미엄을 하나로 설명하라면 저는 여기를 꼽고 싶어요. 바로 KTX 계룡역이요. 단지와는 반경 1km 정도 될 거리인데 이렇게 가깝게 여기 자리하고 있다니. 또 이 계룡대로와 계룡 IC를 통해 대전, 세종과 같은 인근 도심으로 빠르게 연결되고요. 계백로, 대군로까지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로나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 충남의 교통허브로 인정합니다. 교통이 좋아야 비로소 이 모든 프리미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계룡자이의 특별한 입지, 행복의 필수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계룡이 주목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미래 가치와 프리미엄이 보이는 계룡 신도시의 중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넘버원 브랜드 GS건설 자이.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자이만의 아름다운 단지와 스마트한 설계가 돋보이는 내부 공간까지. 사람과 자연과 집이 어우러져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계룡자이입니다. 저와 함께한 계룡자이 입지 투어 어떠셨나요?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